아니요. 디클래스 TV의 갑수 현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봄도 됐고 날씨도 좋고 해서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요즘 날씨 같았으면 사실 드론을 많이 날리셨을 텐데 지구 이 시국인지라 조금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저희가 이번에 왜 야외에 나왔냐면 저희 영상에 소중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댓글 혹시 뭔지 아나요? 요 댓글입니다. 아닌가요? 요 댓글입니다. 이거 아닌가? 그럼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드론 축구공으로 사람을 끌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중한 첫 번째 저희 댓글을 영상으로 확인시켜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현지 씨는 드론으로 사람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끌지 않을까요? 혹시 몇 킬로에서? 뭐라고? 오케이. 60이라 생각하고 드론 축구공으로 한번 사람을 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스카이킹 너무 조그만데 어떻게 사람을 끌어요? 당연히 그 조그마한 건 날릴 수 없고 다른 드론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큰 드론 축구공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때 그거 일반부? 어? 뭐하는 거야? 안 올 거야. 오늘은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연습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 대로는 당연히 못 끌 것 같고 하나가 어느 정도를 끄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한 후에 여러 대로 해서 사람까지 끌 수 있는지까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하나의 드론이 어느 정도의 힘을 들어올릴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똑같은 드론 축구공을 하나 배달해서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드론 축구공 하나 무게는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모르죠. 일반부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1100g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가 1k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뛰어볼게요. 오! 들었다! 와! 1kg 가능? 하나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1kg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현지 씨 몸무게가 몇이죠? 100kg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드론으로 빈수레를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드론이 혹시 내 몸이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확 숙여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 대 뛰어보도록 할게요. 움직이지? 자, 그러면 한 대를 더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대 더 투입. 자, 이제 두 대 투입해보도록 할게요. 한 대 더 투입. 자, 이제 두 대가 안 돼서 바로 세 대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 고고. 대충 아는데 저희가 다섯 대 준비했는데 이걸로도 안 된 거야. 세 대 준비했는데 깜짝 놀랐어. 재미있어요? 타볼까? 몸무게가 혹시? 제 몸무게는 세 자리 둡니다. 자, 끌어주세요. 시작! 아, 엽고 딱 한 자루다.